괜찮으세요? 어디 다치지 않으셨어요? 아이, 괜찮아요. 죄송합니다. 저기, 나중에라도 혹시 불편한 데 있으시면 여기 네일샵 파리스로 연락주세요. 아시겠죠? 죄송합니다. 들어와. 다녀왔습니다. 그 은행 신부름만 하는데 그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려? 그 차나 한잔 내와. 아니야. 저 미스 서한테 좀 갖고 오라고 해. 네. 아니 그냥 저 친구한테 시키지 그러세요? 아, 저 얼굴 보고 어디가 차 맛이 나겠어? 하긴 그래요. 그러는 거 있죠. 저 뭐요? 사장님이 차 좀 내오라고 하셔서. 아 진짜. 그런 건 좀 직접 하면 안 돼요? 사장님이 미스서한테 부탁하라고. 뭐 하나 도움 되는 게 없어 진짜. 좋겠어요 우정아 씨는. 누가 뭘 시키기를 하나, 치근대기를 하나. 어서 오세요. 내일 하시게요? 아, 저 이분한테 받으려고. 안녕하세요. 그때 거리에서. 아. 안녕하세요. 근데 어쩌죠? 전 아직 수습이라 네일을 할 수가 없는데. 대신 핸드마사지 정도라면 제가 해드릴게요. 그리고 나서 네일은 이 친구한테 받으세요. 이 친구 생긴 건 날라리 같아도 나름 프로거든요. 야. 우정아 씨라고 했죠? 손이 참 예뻐요. 다들 손가락에 살이 없어서 못생겼다 그러던데. 아니에요. 꾸미고 관리를 안 하셔서 그렇지. 솔직하고 마음씨 여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? 네.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. 손은 말 이상으로 많은 걸 말해준다고. 어서오세요. 바니씨 핸드마사지 또 받고 싶어서 왔는데 안될까요? 아니요 안되긴요. 앉으세요. 머리 바꾸셨나봐요? 아시겠어요? 그럼요. 상큼해 보이고 훨씬 잘 어울리세요. 저 손님 말이야. 바니한테 푹 빠진 것 같은데. 가뜩이나 알렉스 형 때문에 피곤할 텐데 여자 손님들까지 신경 쓰려면 힘들겠어요. 어머. 우정아 씨 내일 했어요? 이쁘긴 한데 좀 안 어울린다. 그지 않니? 그냥 둬요. 꼴에 비싼 돈 주고 한 것 같은데.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요. 아, 들어오세요. 그냥 가도 되는데.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죠. 아, 아니다. 같이 저녁 식사하고 가실래요? 아니에요. 부탁이에요. 실은 매일 혼자 밥 먹는 거 좀 많이 외로웠거든요. 예, 그럼. 고맙습니다. 네, 앉으세요.
밑에 좋아하세요? 네? 아, 예. 아, 제가 실은 스파게티라면 좀 자신이 있거든요. 맛 괜찮으세요? 네, 짱이에요 완전. 잠시만요. 여보세요? 왜 전화 안 하냐? 죄송해요.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. 어. 전화하면 나오라니까. 알았어요. 여기 샵 근처 원룸촌이니까 금방 갈게요. 네. 죄송해요. 여자친구신가 봐요? 뭐, 비슷해요. 암튼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. 조금만 더 있다가 하시면 안 돼요? 아, 그게 벌써 많이 늦은 거라. 제발 부탁이에요. 아, 10분만. 아니, 5분만 더 있다가 가세요. 네? 하니 씨. 저기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. 저는..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하니 씨도 제가 못생겨서 싫으신 거죠. 제가 뚱뚱하고 볼품없어서 그런 거죠.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, 정아 씨? 아무튼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. 실례 많았습니다. 실례합니다. 아직 오픈 전인데 무슨 일이시죠? 서에서 나왔습니다. 여기 반이라는 분이 누구시죠? 전데요. 무슨 성추행이요? 잠깐만요, 형사님. 그럴 리가 없어요. 이거 뭔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. 아, 마침 저기 오시네. 오정아씨, 신고한 분이 이분 맞나요? 이 친구는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데. 맞아요. 어젯밤에 저희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고 난 후에 갑자기 절 막 껴안더니 옷을 벗기려고. 그나마 제가 커터칼을 집어들고 반항하는 바람에 도망간 거예요. 정아 씨 왜 이래요? 갑자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? 자,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나오는 거고, 어제 피해자의 집에 간 거 인정합니까? 예, 그건 그렇지만... 데려가! 잠깐만요. 아,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. 저 안 그랬어요! 잠깐만요, 형사님. 아, 이건 뭔가 확실히 이상한데요. 우정아 씨,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반이가 당신을 덮치기라도 할 작정이었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시죠? 그야 저 남자가 제 몸을 여기저기 더듬기까지 했으니까. 그럼 그쪽도 반이의 몸을 만지거나 느낄 수도 있었던 거군요. 아니, 잠깐만요. 이건 명백한 성희롱이... 근데 왜 아직도 반이가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? 이 녀석은 여잔데 말입니다. 형. 정 못 믿으시겠으면 신분증을 확인해 보시죠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그럴 리가 없어요, 절대로. 그럴 리가 없는데.
아이고,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. 그만 가보셔도 됩니다. 정아씨, 알렉스 형 많이 다친 건 아니래요. 혹시 걱정하실까봐. 그래요. 저랑 얘기하기 싫으신 거면. 죄송해요.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. 다니 씨가 처음이었어요. 웃으면서 쳐다봐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. 근데 그런 다니 씨까지도 사실은 날 싫어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. 정아씨, 내가 정아씨랑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던 건 정아씨가 나한테 똑같이 해줬기 때문이에요. 모르겠어요? 나 정아씨 애인은 못 되더라도 친구라면 꼭 해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?